조선 비즈네요. 2024년도 7월 16일자 기사인데요. 트럼프 러푸틴과 우크라 관련 대화할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크라인 러시아가 푸틴하고 트럼프가 친하니까 뭐 러시아의 요구를 좀 들어주면서 이 전쟁이 끝날 그런 가능성도 많죠. 그런 부분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중계자 없이 대화할 것이라고 공화당 고위 인사가 밝혔다. 푸틴이 저기 그 트럼프가 잘한 것은 공산권 국가들하고 대화를 잘해서 전쟁 위험에서부터 많이 안정되게 하는 그 부분은 있어요. 그것은 인정해줘야 되죠. 15일 현지 시각 타스 통신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밀워키 전당대회에 참석한 이 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푸틴 대통령과 대화할 준비가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 등에서 자신이 계속 대통령직에 있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에 끝낼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그런 지난 5월에는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각하면서 자신이 대선에 승리하면 러시아에 구금된 미국 기자를 푸틴 대통령이 석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한 가지 유익한 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살판 났지만 총구를 멈추고 대화로 나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거 하나는 바이든은 자꾸 이렇게 그이 저기 공산권 국가들하고 이렇게 층을 만들고 저기 그 민주주의 국가들과 막 같이 막 단합하면서 그런 것들이 저 사람들을 자극하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그들하고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하고는 그 주변국이 거래하는 것을 싫어하고 전쟁 위험은 바이든 정부 때보다는 트럼프가 되면 덜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미국 중심의 각국에 가해지는 경제 횡포는 미국의 신용이나 위상을 추락할 것이며 지구촌 여러 국가는 혼란과 충격으로 매일 받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우후죽순처럼 아무 때나 그냥 돌발적인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고 동교태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지구촌은 안정을 취하기가 어렵죠. 미국이 휘두르는 이 지구촌에 미국 영향력이 나쁜 방향으로 저기 운영된다면 우리 전 지구촌에 각 국가들이 어려움을 당하죠. 오늘 조선 비즈 2024년도 7월 16일자 기사 트럼프 러 푸틴과 우크라 관련 대화할 것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